걔네 바지 바닥 하자가 있네. 감정이 뭐 묻었다고요? 나오면 제가 볼게요. 갈아입고 나오시면. 여기요. 여기. 볼 때는 잘 몰라서 나오면 볼게요. 딱 그 점이 있어요. 점. 갈아입고 나오시면 볼게. 지금 이 사이즈가 바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어차피 들고 나면 내일 들어오니까. 지금 완전 멋있긴 완전 멋있어요. 우선 이 검정 나지를 입고 있어봐요. 지금 내가 하자가 뭔지 한번 보게. 아씨. 어떻게 여기 점이 딱 있냐? 이거 가려고 나와봐요. 내가 뭔가 보고. 여기 되게 중요 부위에 딱 있어. 볼 때는 몰라. 네. 가려고 나와봐요. 거기.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에다가 네. 성교환을 신청을 빨리 해야 되나? 이건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반품 신청한다고요? 성교환. 예. 우리가 성교환을 먼저 물건 받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 바지들이 다 컸는데 네. 이제는 이게 그렇게 안 큰 것 같아. 제 느낌에 살이 쪘습니다. 옛날에는 어중간하게 컸는데 네. 지금은 딱 제, 살이 쪄갖고 네. 딱 핏이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일단 여기 뭐가 있구나.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작은 사이즈가 있다고요?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얘가? 이거 네. 보실래요? 작은 거? 응.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얘를 이게 하자 없는 걸로다가 하고 싶은데 이거 할 거면 내가 두 개를 주문을 해야 돼서 네. 할 거죠? 해요. 무조건 해. 그거 한번 하고 지금 이거 이거는 뭐지? 같은 거예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야? 네, 사장님 지금 입은 거고 네. 작은 사이즈. 이게 SS인데요. 저기 SS 반비엔딩 바지. 예, 그거 저기 회색, 아, 먹색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거 저기 라지 사이즈. 이게 두 장인데. 하나는 성교환 부탁드릴게요. 바지 앞쪽이 구멍 난 듯이 되어 있잖아요. 점이 있는 거예요? 점, 구멍이 아니라. 네, 한 장은 성교환. 네, 그럼 같이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단이 튀었네. 뭐세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에? 와, 완전 마음에 든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쁘죠? 날라갈라고? 먼저 느낌 있다. 되게 멋있어요. 그냥 묶어주려고. 느낌 있어. 제가 좋은 게 사장님 입으시는 밴디도 괜찮고 캐주얼도 괜찮고 그거 바지 내일 들어온대요? 몇 시에요? 그건 오면은 제가 문자 드릴게요.
지금 그 이 회사가 회색, 까만 거, 아이보리 세 가지. 검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흰 바지는 안 들어오고요? 흰 바지 내일 들어와요? 이 회사는 아니죠? 이 회사 거요? 또 이 회사가 검정, 회색, 흰색, 아이보리 네 가지 더 없고요. 다른 거 있는데 보여줘요? 이런 이거 뭐라 그러지?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도 있나? 근데 이제 베이지가 지금 입은 거 베이지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내일 들어오는 원단의 베이지로 할 것이냐? 아, 원단이 다르구나. 내일 들어오는 원단을 보고 정하면 네. 되지. 내일 들어오는 원단을 보고 네. 베이지는 뭘로 할지 정하세요. 네. 성급하게 막 하지 말고. 저 성질 급하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할 때 네.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사장님이 뭐 그렇게 급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멋있다. 되게 멋있어요. 지금 검정 바지랑 입으니까 괜찮죠? 네. 바지가 되게 중요하다. 베이지는 무조건 검정이 들어가야 돼. 이건 얼마예요? 99,000원에서 2만원. 진짜 돈이 걱정이구나.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나라는 특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사야 되는데요. 엄청 멋있는데 이거. 주 중에 한 건 해요. 그러면 사는 거지. 할 수 있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항상 19선 깔끔하게 딱 있어. 네. 그래야지 계약이 착착착 되지. 저 코트도 그런 대박이다. 제 웃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잠깐 잠깐 괜찮아요. 아 그거 제 거예요. 그 내 거야 내 거. 둘 다? 네. 남자 거 비슷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것도 내 거. 안녕하세요. 사야. 그것도 제 거. 언제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봄인데 추워서 아직 못 입어요. 나중에 입으시려고? 이게 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 거. 아 네. 언니 라운드. 네. 네. 그냥 문자.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거 손님 거예요. 입어보면 안 돼요. 왜 여기다 갖다 놨어요? 라운드 문자. 그 손님이 네. 그 다른 거 갈아입고 갔어요. 아. 이게 사이즈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작은 사이즈. 큰 거 안 입으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와요? 네, 이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만한 게 또 뭐 있어요? 이거하고 이쪽에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긴팔? 긴팔 이렇게. 좀 작은 게 이거, 얘네들. 살이 빠져가지고 이상해. 그럼 안 돼, 안 돼. 긴 팔로는 입을 게 없겠다, 사이즈. 이거 괜찮다, 이거 작은 사이즈. 아, 그래도 우리가 여름에 무지개 많이 나니까. 괜찮아. 비닐에 그럼 해드릴게요. 밑에는 보시면 여기 얘네가 이제 내가 그때 이거 마무리해서 이게 뒤에 게 이 얇게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여름에 입을 수 있게 나온 린넨. 그러면은 이건 안 좋지. 국자차가 얼마예요? 27,000원. 국자차가 요즘에 크게 나온다고. 그게 이나마 이 집이 좀 작은 편. 이건 나온 그 남자 열리냐고 끝나지. 그때 회사에 가야 돼, 저랑. 여보세요? 갑니다. 근데 밖에서 혼자 기다리기가 그거예요. 아니 왜? 요즘 뭔가 그러니까 근데 왜 저는 멍하니 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도 놀지 빨리 보고 싶어. 앞에 조심하세요. 멋있죠? 네. 열심히 벌면 돼지 벌 걱정이야. 젊은 사람이. 그러네. 그럼. 그럼 살게요.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럼. 그러면 이거 제가. 바지, 회색 바지랑 까만 바지랑 이거랑 저거 코트랑 하면 얼마예요? 토탈? 코트까지요?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세요? 현금. 저 코트가 178인데 네. 제가 16만 원까지 해드리고 네. 이게 9만 원 네. 그 다음에 검정 바지 4호 네. 그 회색 바지 4호 이렇게 4개 하면 34만 원 현찰 받치기로 하면 얼마예요? 그게 현금이에요. 그럼 33까지만 주세요. 만 원 더 빼드릴게요. 단골이니까. 30? 33. 34인데 만 원 더 빼줄게요. 멋있어. 대박이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또 자신감 없겠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딱 맞췄지 오늘? 사장님 보면 너무 웃겨. 막내 동생 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저한테 옷을 맞춘 것처럼 딱 맞춰놨어요. 네 사장님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아 보세요. 이게 주머니가 뭐냐면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총알 넣는 가방 같은데? 그냥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다가 네. 이렇게 할 때 딱 하면 귀여워. 한번 해볼게요 저. 총알 주머니 같은데 이게? 전쟁도 아닌데 뭔 총알이야. 이걸 지금 이렇게 또 입어보세요. 와 완전 편하다 아버지. 그게 스판이라 더 편해요. 사장님 옷을 본 게 지금 내가 업체에다 전해준 말 게 있어서. 저 핸드폰 저렇게 세워놔도 위험하지 않을까? 네,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뭔가 들리지 않을까? 잘 보고. 이거 짱그니까 더 멋있다. 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더 멋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기장이야. 길면 안 돼. 뒷면 그냥 하프코트야. 뭐도 없어. 이게 군복이에요. 군복이랑 똑같아요. 군복. 옛날에 영국 군복. 이게 옛날 영국 군복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야상 자체들이. 네. 유럽의 군복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트렌드 해가지고 이제 옷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군복이랑 똑같이 생겼어. 저 군복 집에 있거든요. 주머니 포켓 달았어요? 이 코트도 군복이고. 이거는 이제 외국 애들 그 네. 비 올 때 트렌치 위에다가. 군인들. 이거 총알 주머니라고? 총알 주머니 아닌데 그냥 장식이에요. 네.
완전 예쁘다. 귀엽죠? 그 묶었을 때도 귀여워요. 보고 계세요? 저 전화한 통만 할게요. 이 재질이 되게 웃긴다. 재질이 좋지. 흔하지 않은 재질이에요. 우비 같은 재질이야. 그 봄에는 그 사그락 때는 그 원단들 많이 써요. 그 묶어도 괜찮아. 네. 또 어딜 날라가려네. 예, 안녕하세요. SNS인데요. 저기 스카치 바람막이 한 장 되나요? 예, 그러면 한복감을 같이 커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NT인데요. 이게 좀 발막한 트렌치 코트 베이지 되나요? 예, 그럼 이거 제가 김미경으로 입금해드릴게요. 예, 죄송한데 혹시 12시 전까지 3층에 523호 가능할까요? 네, 차인 씨. 예. 예, 그럼 제가 김미경으로 입금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입금해요? 네. 그러면 내일 회색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다. 이게 주머니 달아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평상시는 주머니를 빼도 돼요. 주머니는 그냥 이렇게 얘네가 장식으로 해놓은 거지 굳이 매일 안 달아도 돼요. 아니 전 주머니 좋 귀여워요?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 왼쪽이 높낮이가 있는 거야 주머니 때문에. 주머니 그리고 안에 거 만약에 종이를 빼잖아요. 네. 내가 거기다 비닐을 넣어놨걸라? 네. 그럼 무게가 가벼우니까 또 많이 안 떨어져. 비닐 누가 넣었어요? 제가 넣었죠. 형체를 잡아야지. 그 센스 있으시다. 형체가 안 잡으면 웃기잖아. 센스 있어. 뭐 안 넣을 것 같으면 그렇게 그냥 비닐을 넣어놔요. 중절모 있어요? 중절모? 중절모 요즘 안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해야지. 지금은 안 해요. 중종로 갑자기 왜 써요 거기다? 33이요? 네. 비싼, 되게 싼 거죠? 33이면. 싼 거 아니죠? 제가 이거 더 만 원 더 깎아드렸어요. 네. 엄청 싸게 사는 거죠? 33이면. 늦으나 되잖아. 내가 바지 하나 사왔어. 바지 하나 회색.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티렌치. 그 다음에 이게 숏 해서 4개. 내일 회색만 제가 전화하면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아, 지금 한번 더 저거 한번 더 이거 네. 이거 지금 완전 멋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코트라면 잘 어울리죠? 사장님은 내가 말하잖아 키가 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네. 괜찮다고. 근데 비 올 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면이야. 네. 이거는 무슨 재질이에요? 이것도 면이에요? 이것도 면이에요. 면 폴리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네. 기본은 다 면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청바지에도 입어요? 네. 얘가 재밌는 게 트레이닝, 네. 그냥 후드 달린 트레이닝 아웃도 있고 네. 정장처럼 입을 수도 있고 청바지에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 입을 때 여기에 활동복 있거든요. 바지, 활동복 바지. 그냥 편하게 두루두루 막 입기 좋아요. 나 옛날 노래 나온다. 나 어렸을 때 노래. 이 노래가 사장님 지금 노래 뭐 어떤 건지 알아요? 이 노래가 나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야. 양수경? 그때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다. 네. 어렸을 때 들었어. 네. 이 양수경이 나랑 나이 차이는 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양수경이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네. 강수지? 아니 강수지도 나보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요. 네. 혜은이 아줌마. 네. 혜은이 아줌마 시대 이름이 많이 나왔었어. 그럼 누나 나이가 어때요? 저 나이가 많죠. 40대 후반이지. 고모네. 저한테. 사장님 몇 살인데? 30대. 30대인데 30대 후반이면 그냥 큰 누나지. 네. 이 사람이? 네. 무슨 고모야. 지금 그러면 돈 낼까? 큰 누나 벌, 큰 누나. 네. 머리를 지금처럼 해요. 아까 올백하니까 네. 너무 나이 들어버려. 올백하면 이상해요?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해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올백하면? 약간. 그러면은 올백해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올백하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다 들어 보이죠. 젊어 보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올백하면 잘 어울리는 거고? 아니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네. 사장님 못생기지 않았다고 내가 그러지 않아? 잘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